그런가 하면 지진과 관련해 K워터에서 관리 중인 댐과 보등 총 268개 시설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워터는 지진 발생 이후 1,700여 명이 비상소집돼 두 차례에 걸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과 K워터는 지진 감시 시스템을 통한 문자 메시지 통보와 동시에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발령을 내렸습니다.